자, 그러면 구례가 시작하죠. 네. 먼저 아, 그럴까요? 예. 부드러운 질문을 예. 세게 소화해 주세요. 어허.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세게 하지? 욕을 한 두 번 넣어서. 하여튼 거기 이제 안녕 나의 사랑인데 이거는 어떤 노래인가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거와는 조금 다르게 좀 템포가 있는 곡이고요. 템포요? 그 대신 노래는 밝되 가사는 슬프게 가자가 만드는 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거고 마지막 인사, 마지막 선물이 될지도 몰라 마지막 만나러 막 뛰어가면서 감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형님들은 어떻게 딱 형이 딱 맞네요. 그러니까 가사를 본인이 썼나요? 아니, 유희열 씨가 썼어요. 사실은 윤종신 씨가 작사를 다 그 마지막에 작사를 한번 부탁드렸었는데 원래 곡이랑 가사를 따로 안 쓰시거든요. 저는 곡하고 가사가 패키지로 제가 묶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분이 요즘 이제 버라이어티 대본 보기 정신 없거든요. 예. 예. 자꾸 가사 쓰면서 넘어져 이렇게. 아니 아, 재밌잖아. 가사 왜냐면... 쓰다가 넘어지고 이거. 야 이거 재밌잖아. 재밌다 재밌어. 부엉이 달고 무슨 짓이야? 왜? 밤이잖아. 아, 뭐야. 알았어. 저기요, 내가 하면 좀 마무리 끝내요, 그냥. 그래. 알았어. 그래. 하여튼 가사를 마지막에 꼭 해주시고 싶으시다고 너무 고마웠어요, 마음이. 근데 제가 너무 촉박하게 드린 거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그 마지막 날 가사를 주셨는데, 아니, 글은 너무 좋아요. 저는 윤종신 씨 워낙 팬이라. 근데 좀 어려웠어요. 현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문학이 나왔어요. 대중가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끝까지 열등감 같은 거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가사를 제가 재판에 꼭 쓸 겁니다. 제가 써서 보란 듯이 띄울 겁니다. 이제 뭐 윤종신 씨랑도 이제 그만 봐야죠. 아니, 이렇게 너무... 결별을 선언하더라고요. 아니, 지난번에 그 저기 거리에서인가요? 네, 오지죠. 그 중간에 뭐 좀 음반이 하나 있지 않았나요? 한 번 더 이별이라고. 싱글, 디지털 싱글. 근데 윤종신 씨가 완전히 그 정상적인 얘기가 됐죠. 결정적인 얘기였어요. 사실 거리에서로 달리다가 그거에 또 편승해가지고 살짝 달려 그랬는데 한 번 더 이별. 거기서 혹했잖아요. 이 사람이 약간 대세랑 손을 잡더라고, 대세랑. 그래서 유열 씨랑 손잡은 거죠? 지금 예, 그렇죠. 아무래도 유열 씨가 지난번에 이거 일어섰잖아요. 잡았어. 그런 거 작업할 때 장단점은 뭐예요? 유열 씨와 윤종신 씨. 윤종신 선배님은요, 되게 자유로우세요. 곡을 이건 전적인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히트할 거라는 자신감이 항상 있으세요. 대충 쓰다 만 것도 다 들려주세요. 야, 이 곡은 이렇게 될 것이다. 아마 그래서 히트곡이 많으신 것 같을 것 같아요. 음식이 이제 싱싱하면은 싱싱하다고 들이밀고. 아, 지금 또 싱싱한 음식 나왔네요. 썩으면은 발효시켰다고 들이밀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 내가 지난번에 그 CF 있잖아요. 한번 제가 들어왔을 때 그때 내가 느꼈어요. 네. 혼자 세 배 불렀잖아. 아니야. 야. 그래서 이 사람은 뭐지? 이 형 때문에 진짜 광고계 지금 라디오 스타 팀이 다 돌아야 됐어요. 진지해지면 재미없는 게 예능 프로래지만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윤종신 씨는 제가 생각할 때 대단한 창작가이시고 엄청난 감수성을 지닌 헤어스타일이랑 또 TV를 너무 많이 하셔서 이런 얘기에 좀 힘이 좀 안 실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이고요. 이 시대 최고의 작곡가는 누굽니까? 아니, 얘기하면 좋지. 잠깐만 봐. 남의 얘기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솔직히 좀 지루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다가오면 우리 진짜 이상하잖아. 아니 왜 지금 오늘 들어오자 맞아 지금. 잠깐만 들어오면서 왜 이렇게 많이 들어줘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후반에 이게 다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윤종신에서 턱 막힌 거야. 막힌 그냥 얘기를 계속 들어주니까 지금 처음부터 너는 음악인을 다루면 안 되는데. 응? 음악인을 다뤄줬어야지 장돌배기를 다뤄줬어. 시장 사이. 장돌배기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주네. 아니 그러면은 늦둥이도 얘가 만들어줬거든. 이거 좋아해? 장윤기 받아야 될 것 같아. 아니 입대 며칠 전까지 지금 방송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머리 깎는 거 잡혀져 있어요? 아니요. 야, 잘. 성시경 머리 깎는 거. 상상이 안 가는데? 아니면 앵콜 공연 할 때 아 공연 때? 마지막 곡 때 그냥 발라드 부르면서 확 밀어버릴까 농담인데 넌 그리는 네. 얼굴 내 아니까 자기 노래로 있어 자기 노래로 이러니까 야 이렇게 아니 이거 어때요? 반만 밀고 이쪽은 위로를 차려서 부르고 이쪽은 널 부르는 어색해진 널 부르는 이거 해서 마지막 웃음으로 쫙 들어가세요. 괜찮다. 저도 참 개그에 대한 욕심이 있고, 그러니까 웃기는 걸 참 좋아하는데 참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고만 있을 수는 없는 기분이 있죠. 근데 다 가봤잖아요. 군대 의외로 생각보다 고민하고 가는 것보다 그냥 정신없이 놀다가 훅 들어가는 게 더 그러니까, 나아. 그러니까 쥐는 게 제일 좋아. 잠깐만, 이 중에서 지금 유일한 방위 아니에요? 네. 그래요.
제일 그냥. 현역 같은 느낌이. 차렷! 죽나? 신동아 씨는 군 생활이 본인한테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됐죠. 무기를 다룰 줄 안다는 거. 예. 그 중요한 거잖아요, 무기를. 아, 왜냐면 여기 무기를 안 달았거든, 군대에서. 왜? 나도 달았어요. 달았어요? 그럼. 뭘 달았어? 통지서 달았잖아. 뭘 해, 이런 거. 다 해. 왜 그래? 못 달았는데, 뭐, 무기 뭐. 왜? 총 이름 내봐요. M16. M? M16? 그런 통이 있어? 야, M16 있어. 야, 그런 통이. M16. 그런 통이 있으면 나도 살래. 아니, 너 요즘 왜 그래? 어? 탁 집어넣어. 맞죠? 제가 지금 이 정도 지금 실세거든요. 야, 제 말 한마디면 야, 턱 집어넣어. 별로 표정이 안 좋네. 혹은 뭐. 문제가 생기면 안 내도 된다. 아니 문제가 생길 게 뭐 있어요? 녹화 분량이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저희가 지금 찍어놓은 분량들이 많아서요. 예. 잘못하면 성시경 씨 그 제대할 때쯤에 나갔을 때 아니면 대기불가 때 나갔을 수도 있어요. 전혀 모릅니다. 보통 군인이 2년 동안 겪는 그런 두려움이 막 겁이 나서 난 피부가 예민한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게 일찍 이렇게 좀 어릴 때 뭔가 진행 중이지 않을 때 딱 하고 치르고 그치. 오면 좋을 텐데 그 시기에 대한 선택은 본인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니지 이제 보통 이게 보통 연예인들이 미루다 미루다 마음속으로는 통일이 되지 않을까.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신경이 나게 갔어요. 나는 지금도 그랬나. 저도 29개 군대를 갔어요. 저도 어떻게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활동하다가 끌다가 갔어요. 저도 그런 꿈을 꿨다니까. 그래. 통일이 된 거예요. 근데 꿈은 반대라고. 입대하기 정확히 두 달 전에 강릉 무장공비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군 기강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갖고 군대에서 쓰는 말로 빡세졌어요.